브러쉬에 대한 문의가 많아가지고 제가 브러쉬를 다시 찍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또 할게요. 자, 요 플레스케어라는 3번 브러쉬가 있어요. 자, 요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작은 발톱에 바를 정도에 딱 맞게 나와 있는 스퀘어 브러쉬인데요. 이제 라인 같은 것도 정확하게 따지고 해서 되게 쓰기가 좋아요. 근데 얘로 오버레이를 하거나 큰 면적을 사용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얘는 거의 딱 정해져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자, 지금 프렌치 같은 거, 만약에 일자 프렌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손님들. 자, 그러면은 브러쉬를 풀어서 앞 뒷면에다가 이렇게 묻힌 다음에 얘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라인을 일자로 만들고 내리고 일자로 만들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가 가능해요. 일단은 이렇게 일자로 내리는 이런 프렌치가 빠르게 가능하다는 거. 자, 이렇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발톱에, 작은 발톱에 바를 때 이걸로 바르시면은 되게 섬세하게 바르실 수가 있어요. 큐티클 선단까지 완전히. 자, 그렇게 가능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되게 브러쉬 길이가 짧다 보니까 힘있게 이렇게 빡빡 바를 수 있는 게 되게 얘의 장점이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저희 여기 러프 젤이 있잖아요. RA라고 하는 아이. 자, 이 아이를 이렇게 떠서 조금 이렇게 덜고, 자, 그 다음에 색깔 203번을 정말 조금 찍어서 이 러프 젤에다가 이렇게 섞게 되면은 이제 색깔이 이렇게 조색이 가능한 젤이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이제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들은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자, 이렇게 힘이 꼭 필요한 아이가 있어요. 자, 얘 보면 점도가 되게 크잖아요, 그죠? 이렇게 점도가 높은 아이들은 지금처럼 이런 3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떠가지고 얘를 이렇게 올려서 꾹꾹 눌러가면서 바르기가 좋은 거죠. 자, 이런 브러쉬가 힘이 있으니까. 약간 저희 5호가 나중에 뒤에 보면은 또 나오실 거예요. 제가 5호에 대한 설명도 드릴 거니까. 근데 5호보다 얘가 길이가 훨씬 짧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힘있게 바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네모나게 아트 같은 게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찍어서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있게 발라줘야 되고, 일자 프렌치를 한다거나 라인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되게 작은 부위에 이렇게 풀컬러를 발라야 되는 경우들, 뭐 그럴 때 이제 이런 플랫스케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플랫스케어는 되게 간단해요.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막 그렇게 많이 넓지는 않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점도가 있거나 그다음 작은 부분에 바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많이 생각보다 또 쓰인다는 거. 브러쉬가 다 쓰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트로 만들어냈겠죠. 근데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오버레이나 이런 것도 작은 손톱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힘있게 발라주는 데 사용하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모르는 부분은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세요. 저희 유튜브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